티귿자 감개 매듭입니다. 왼쪽으로 두 번, 오른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.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.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잘 잡아 주시고요.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 가로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. 살짝 돌려서 라인 잘 잡아주시고요. 여기 왼쪽 끈으로 끼워주고요. 다시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이네요. 이렇게 나오고요. 다시 뒤집어서 나와줍니다. 다시 핑크 세로들, 분홍색 세로들이 있네요. 이쪽 부분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시 뒤집어서 한쪽 라인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는 끈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잡아주겠습니다. 네,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쪽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고요. 이쪽 허리 여유있게 만들어줄 거고요. 우선은 밑으로 빼놓을게요. 그리고 가는 길이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역으로 만큼 빼둘게요. 이쪽 다시 빼주고요. 그러면
정리해서. 잡으면 이쪽 부분 계속 진행될 거고요. 계속 감아줄 욕자고리 어유분을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이쪽 허리에 욕자고리 풀어서 앞에서 뒤로 감아줍니다.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. 이 부분 정리해서 잡고요.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고리들을 더 만들기 위해 오른쪽으로 옮겨 잡고 왼쪽 고리 하나, 둘, 세 개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오른손에 잘 정리해서 잡고요. 이렇게 이쪽 부분 고리 앞으로 풀어서 감고 고리 다시 세우고요.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 세로줄을 왼쪽 끈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짝 뒤집어 잡고요. 이쪽 부분부터 정리해서 가겠습니다. 앞으로 돌리고 돌리고 잘 찾아서 돌리고 돌리고 여기 사이입니다. 다시 돌려서 나오고요. 이제 우리가 필요한 끈은 이 끈이고요. 나머지는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.
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고요. 지금 육자골이 모자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육자고리를 풀고 가로로 감고 올리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가면 여기까지 되고요. 이제는 이쪽으로 요거 남기고요. 또 왼쪽으로 고리 좀 더 만들어주기 위해 옮겨 잡아줍니다. 그리고 왼쪽 고리 3개를 만들어주고요. 왼쪽으로 옮겨 잡고 육자골이 조금 더 여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를 풀고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골이 들어와서 감고 나갈게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쪽 고리 한 번만 채울게요. 세로를 여기와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. 살짝 뒤집어서 이쪽 부분 나오고요. 뒤로 온 김에 왼쪽 근도 정리해줍니다. 여기와 이쪽 골이네요. 그래서 살짝 또 뒤집고요. 여기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살짝 뒤집어서 여기와 이쪽입니다. 그리고 또 살짝 뒤집어서 이쪽으로 나가고요. 그럼 매듭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.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대충 이렇게 정리됐고요. 이쁘게 송곳으로 다듬으면
매듭은 정리가 되었고요. 좀 더 이쁘게 정리하셔서 거꾸로 세우면 뒤에 자 완성입니다.